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유럽 선교사 이경신이라는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제가 유럽 선교사로 사명을 받은 지 20년이나 되었습니다. 유럽 선교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이룰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녕 약속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2015년 7월에는 반드시 유럽 5개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독일에 선교 나가서 진정 주님께서 함께 하신 유럽 선교 공연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주십시오. 한국, 중국, 일본, 미국도 또한 선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교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원합니다. 이제 곧 2014년 7월부터는 이제 1년 동안의 연습에 들어가야 하는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는 213 미국이죠. 아직 213 지역입니다. 284-4111입니다. 저 메어리에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말씀 함께 합니다. 26절입니다.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나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and from Heshbon to Ramoth Mizpah and Rephaim and from Manahim to the territory of Debir. 여기 지명들이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브나와 숲곳과 사번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기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And in the valley, Beth Haram, Beth Nimrah, Zekos and Jepron, with the rest of the realm of Sion, king of Heshbon, the east side of the Jordan, the territory up to the end of the Sea of Kinneret-gam, 여기 키네레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다까지 키네레스로 동쪽 키네렛이 갈릴리 바다를 의미합니다. 28절입니다. 이는 가짜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These towns and their villages were the inheritance of the Gadites, clan by clan. 이게 가짜손에게 주신 그 가짜손 가족대로 그 주신 마을들입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This is what Moses said given to the half tribe of Manasseh that is to half the family of the descendants of Manasseh clan by clan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그들의 지파대로 가족대로 clan by clan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30절입니다. 그 지역은 마나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The territory extending from Mahanaim and including all of Basan The entire realm of all king of Basan All the settlements of Jair in Basan, 60 towns. 지금 여기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으로 줬는데 그들의 가족대로 준 그 지역 마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한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 60개의 타운, 60의 성읍을 이렇게 반지파에게,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정말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계획들 참으로 엄청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그 inheritance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유럽 선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